네, 수업하기 전에 잠시 준비 운동 합시다. 소리 한번 질러시고. 목 돌리세요. 왼쪽으로. 자, 반대 방향으로.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앞으로 돌리시고. 자, 뒤로 한번 돌리시고. 자, 그대로 눈 감고 이제 수면 취합시다. 지금 좀 이따 졸릴 거예요, 아마. 예. 수업하기 전 잠시 운동했고요. 자, 이제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 자, 물권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프린트만 맞춰보세요. 자, 민법전에서 1편이 총칙, 2편이 물권, 3편이 채권, 4편이 친족, 5편 뭐예요? 상속. 이때 물권, 채권을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속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물권법, 채권법. 재산법과 총칙이죠. 그럼 이제 물권법을 얘기하려면 또 재산법 관련된 채권하고 또 비교를 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파트는 물권법에서 1장, 2장까지가 목표예요. 몇 장, 몇 장이요? 1장, 2장. 특히 그 총칙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 1절 서론이 있을 거예요. 뭐 있어요? 그 서론에서는 물권법 특질을 생각하시면 돼. 무슨 특질이요? 그래서 그 페이지 176페이지 몇 페이지요? 176페이지에 물권법 특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재산법 관련된 무슨 법하고 물권이라는 이 법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법? 재산법인 채권법인데 물권법은 물권은 사람이 물건.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야. 이건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알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무슨 관계는? 물권 관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야? 알려야 됩니다. 이 소유권이 내 거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 그 알리는 방법은 뭐야? 공시. 뭐 한다고요? 그래서 공시.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 부동산은 공시가 뭐라고요? 등기. 동산은 인도. 뭐란다? 인도. 인도 받으면 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가지고 알리고, 동산은 현재 갖고 있는 거, 점유를 가지고 알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권법은, 그래서 물권은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가지고요? 글자가 법정이죠. 법정한다는 것은 물권이 민법전에 8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8개 손가락 3개입니다. 8마디입니다. 몇 마디? 이 8개는 법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요? 한정한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니 당연히 물권 법정주의는 무슨 규정이 많다? 응? 대부분 강행성이 강하다.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 채권법의 가장 대표는 계약입니다. 채권법의 가장 대표는 뭐다?
계약이야. 그러면 계약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은 뭐다? 자유의 원칙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 전에 채권법의 계약은 손가락을 다섯 개 펴셔가지고 14마디. 몇 개요? 물건은 몇 개? 8개. 예시다, 한 장이다? 한 장. 근데 채권법의 계약은 14개는 자유니까 14개는 예시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러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점은 뭐예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이 강행 규정과 달리 특약을 정해봐야 효력이 없을 거라고. 근데 무슨 규정은? 임의 규정은 임의성이니까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달리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리 정하면 특약은 뭐하다? 유효.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은 특히 계약 체결할 때 중개하는 거지. 그죠? 그럼 내 의뢰인한테 가능하면 뭐 할 수 있겠도록 유리하게끔 특약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가 임의 규정인지를 알아야지 특약을 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실무적으로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 있잖아. 생활의 달인 뭐야?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만두도 그 만두 팔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또 뭐 만두의 달인 해가지고 만두를 일정한 속도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빠른 시간 많이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뭘 발견한 거야?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걸 들어서 맨날 어떤 사람 들고 왔다 갔다 넣은 사람 어떻게 해요? 탁 굴리면 바로 거기에서 위치해 있잖아. 마찬가지 이것도 뭐가 임의 규정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매년 하는 습관대로 하든가 그게 그거야 이 말하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겸한 사람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뭐야? 더 많은 손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손님한테 잘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법률적 갈 때는 뭐 잘 설명 못하고 무조건 나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 근데 또 보세요. 그냥 올 강행 규정 하지. 또 저기 대부분이라는 말 속에 또 무슨 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민법의 특질이야. 완전 몰빵으로 이게 이거다 이게 아니야. 인생사가 사람 인생 분쟁이 생기면 야 이럴 경우는 갑이 오른데 아 이럴 경우는 을이 오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 가끔 무슨 규정도 있다. 그럼 이쪽은? 아 가끔 못 있겠구나. 아 그건 나중에 5월 6월 가서 하자고. 일단 큰 원칙을 흐름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권법의 특질은 무슨 규정이 많다는 것?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 많다는 것. 그거 하나 딱 기억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물권법 특질은 무슨 성? 강행 법규성.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저기 이제 물권 무슨 지라 했으니 법정주의라 했으니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181페이지를 피세요. 몇 페이지죠? 자, 타이틀 제목이 조문이 처음 나왔다. 뭐랬습니까? 18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주의요?
185조 처음 나왔어요. 타이틀 제목은 물권의 뭐죠? 종류. 몇 개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185조에 법률이란 단어 있죠? 예? 그냥 가만히 보면 돼. 법률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관습법이란 말이네. 그죠?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굉장히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놨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창설, 만들 수 있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거기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실인 관습. 그러면 틀려. 무슨 법? 관습법. 자, 법률은, 자, 여러분들 요즘 법을 어디서 만들지? 국회죠. 입법부 있죠.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얘기하지. 네?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 그런 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그걸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명령, 규칙은 여기 포함이 안 돼. 반드시 어디 통과한 것?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얘기하지. 명령 또는 뭐다? 규칙. 여러분들 혹시 공인중개사법 보신 적 있습니까? 3단으로 돼 있어. 몇 단? 맨 왼쪽이 법률, 중앙이 시행령, 맨 우측이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그것만 어디 통과한 거야? 국회를 통과한 것이고 우측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건 행정기관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법률에 의해서도, 그럼 법률은 법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문자로 돼 있단 말이야, 문자로. 근데 관습법은, 자, 관습이 뭐가 돼서? 이 관습이 계속 뭐 하면? 이렇게 반복되면 국민들이 이걸 뭐로 인식한다? 법으로 인식한 것이 무슨 법? 근데 관습법, 국민의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 인정되는데 이것이 관습법이다 아니다 가지고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지. 그럼 천상 어디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것이 관습법이다 라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관습법은 어디서 확인된 거? 응? 거꾸로 법원 이렇게 하라고. 어디서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상 물권. 됐습니까? 이건 어디? 여의도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무의 법률에 인정되는 물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률도 있고 뭐도 있다? 관습법. 그러면 법률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겠냐 말이에요. 가장 대표가 뭐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민법전이겠지. 뭐라고요? 민법이라는 법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법전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몇 개다? 8개다.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8개 한정은 아까 관습법 아니고 뭐야? 법률 중 민법전 8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민법전만 있나요? 아니지. 민법 아닌 법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닌 법률? 아니, 민법 아닌 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다 제껴놓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큰 2번 물권 뭐라고 돼 있다? 종류. 가로 1번이 뭐죠? 자, 법률만 색깔 칠하세요.
자, 법률 찾으면 그다음에 뭘 찾아야 돼? 아니지. 법률을 찾으면 그다음에 아니 관습법을 찾아야지. 무슨 법? 그러니까 아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과 뭐예요? 관습법이잖아. 에? 자, 법률 들어가니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돼 있죠? 자, 몇 개가 돼 있어요, 여기? 8개.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무슨 권? 점유권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유치권 6, 질권 7, 저당권 8. 몇 개가 있다? 그래서 빨리 하면요.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손가락 딱 펴셔가지고 연습하란 얘기야.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몇 개요? 8개. 이제 분류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일단 8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83페이지 민법 아닌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있죠? 자, 거기서 니은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해가지고요.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있죠? 그거는 하나 기억해 두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법률은 맞는데 민법전은 아니지. 민법 아닌 법률이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특별법에 민사 특별법 뒤에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요. 에? 가등기, 담보권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요? 점소, 지지전, 유질저 하고 무슨 권?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뭐예요? 담보권. 나중에 또 한 바퀴 돌면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있잖아. 네? 그것을 183페이지 맨 위에 예쁘게 또 불려놨지. 그럼 거기 숫자 한번 매겨보세요. 8번까지 알아서 매겨봐. 1번이 뭐고? 2번은? 3번은? 4번은? 5번? 6번? 7번? 8번? 자, 거기서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죠? 본권을 색깔 칠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은 근본 할때 본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야. 소유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다지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물권을 분류했잖아. 그 물권 분류가 딱 머릿속에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 점유권 할때 하는 반드시 여기다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본권 이 말을 써줘야 되고요. 소유권 할 때는 소유권은 뭘 써야 된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이 말을 자꾸 연습해 둘 것. 이걸 가지고 물권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게 잘 연습되어 있는 분들은 물권법이 금방금방 실력이 늘 거다. 자, 점유권은 현재 뭐하고 있는 것? 그냥 사실상 지배함은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야. 소유권은 점유 관계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한다? 자, 요거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563조 매매를 해서 뭘 해서요? 자, 동산으로 할게요. 188조 1항에 예? 인도를 받으면 뭐 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받으면? 소유권. 그 다음에 인도 받는 얘기는 모두 받는 얘기죠? 사실상 지배도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188조 1항에 따라서 뭘 취득하고, 예? 이게 연습합니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배도 넘겨받기 때문에 뭔다?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가게에서 담배 한 갑 사는 것도 동산이죠. 매매했죠. 이거 채권법에 있어요. 물권법에 188조 1항 뭐 받으면? 인도 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뭐? 192조 1항에 따라서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도 취득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 똑같이 563조 뭐해서? 매매해서 186조 인도 받 아니죠 등기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뭐 취득한다? 그러면서 192조 1항 똑같이 뭐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도 취득하는 거야. 물권법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항상 뭐부터 한다? 본권. 됐습니까?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다시 183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거 적어놓으세요. 183페이지 맨 위에다가 본권 아닌 점유권 반대 화살표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 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법이요? 자, 관습법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연결하라고 했죠. 어디서 확인되는 것들?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습법상 물권도 있으니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라. 자, 첫 번째가 무슨 기지권이 있어요? 무슨 기지권? 분묘. 속된 말로 합시다. 무덤 기지권. 무슨 기지권이요? 자, 무덤 기지권. 자, 첫 번째. 말로만 설명할게요. 내 토지가 있다. 무슨 토지요? 내 빈 토지가 있어서 내 토지에다가 무덤을 딱 만들어 놨어. 내 토지에 무덤 설치하는데 뭐 문제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토지를 팔 때 그 무덤을 갖다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예? 지금 토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토지에 이 갑과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묘지가 있는데 토지를 팔았단 말이야. 누구한테? 을한테 파는데 저 묘를 갖다가 뭐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이장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다 한다면 당연히 이 토지의 갑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이 사용권 있잖아. 토지 사용권 있잖아.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을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 살 때는 거기다 특약을 달아야 돼. 만약 뭐가 있으면 분묘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것?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근데 이런 묘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만약이란 말 집어넣으란 말이야. 만일은 뭐가 있으면? 분묘가 있으면 그게 네 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가 완전히 네가 뭐 해줘야 된다? 그래 내가 사겠다고 조건 달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또는 을 토지에 갑이 여기다 뭐 받아서 허락받아서 여기다 뭐 설치하면 그럼 분묘 기지권 가질 수 있어. 어딨습니까? 근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얘기는 허락할 이유가 없지. 그럼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겠어요? 을 토지가 있는데 을 뭐 없이 이건 허락을 얻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허락 뭐 없이 저기가 명당자리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매놓고 설치해놓고 시간이 흘러 20년 세월이 흐르면 몇 년이요? 이 갑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분명히 기지권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니다. 예? 물권은 맞지. 근데 어디서 인정하는 물권은 아니고 침 묻혀가지고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야 분명 기지권이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야. 그건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래서 무슨 기지권? 나중에 나와요. 또 중개업법령에서도 분명히 이 말이 거론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것이지 두 번째가 관습법상 무슨 상권? 관습법상 인정되는 뭐가 있다? 법치도 있다. 색깔만 칠하나. 그래서 자, 그러면 맨 위에 지상권이란 타이틀이 있어요? 네? 그 지상권 위에다가 점점점점 하시고 자, 지상권 옆에다가요. 법률. 법률. 법지. 그게 무슨 얘기죠? 법률에서 인정하는 뭐도 있다. 법정 지상권도 있어요. 자, 대표가 가로 열고요. 366조. 몇 조? 366조 적으시고 거기다 적은 이유가 뭘까? 구의 박스는 법률 인정 물권이지. 그러니까 우리 타이틀이 지금 법률이냐 관습법이냐 그걸 이해하란 말이야. 법률 인정하는 물권이지. 그리고 366조는 조문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니까 법률에서 확인되는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아니고 어디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뭐도 있다? 법정지상권도 있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몇 가지? 아니지. 두 가지지. 어디서 인정하는가? 법률 조문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모두 있다. 법정지상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관습법 법지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졌죠. 자,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위에 관습법상 부신상권 법정상권을 만다 취득한다. 아까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 아까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자기 토지에 자기가 뭐 해놓고 묘를 설치해놓고 팔았는데 이 묘를 갖다가 뭐 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간다 그랬지. 그럼 관습법칙 똑같아. 내 토지에다가 내가 여기다 뭘 지었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토지 건물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를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뭐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이거 건물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이하게 없으면 팔아도 건물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건물 살 때 전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토지 건물 살 때 얘기하라고 해.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 건물이 무슨 뻔듯한 건물이든 아니면 뭐야 뭐 허물어져가는 건물이든 하여튼 뭐가 있으면 건물 있으면 뭐 해달라? 그런 특약을 확실히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걸 만약에 안 집어넣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나중에 또 뭐 관습법 법지 있다고 와가지고 또 때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하잖아 지금. 내 토지에 뭐 있었고 여기다가? 분명히 내 토지에 뭐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토지가 이만큼인데 건물이 꽉 찬 이런 건물도 있겠지만 에? 아니면 토지가 굉장히
굉장히 넓은데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뭐 같은 뭐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건물을 다 뭐 했다? 살 문제가 없는데 뭐만 팔았어? 토지만 팔았는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아 이 갑이 와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별장용으로 무슨 용으로 이게 매번 사는 것도 아니고 계절마다 한 번씩 왔다가 들어 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굉장히 넓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확실히 뭐가 달라? 저 건물도 확실하게 네가 뭐 알아? 아예 그냥 철거를 하라. 그리고 내가 사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불상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토지 살 때 만약에 뭐가 있으면 별로 허름한 건물 할지라도 확실하게 뭐 할 것? 철거하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이게 뭐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관습법 법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 괜히 그럼 토지만 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뭐 할 수가 있다?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는 꼭 기억하란 말이야. 관습법 인정하는 물권. 자, 그럼 질문할게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물권은 맞아요. 근데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아니다.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습법상 물권. 됐죠? 그 다음에 관습법 법지도 그건 말 그대로 무슨 법지니까 관습법이라고 적어졌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겠지. 자,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맨 밑에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들을 적어놨죠. 여기. 응?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쪽이 많이 나와.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자, 1. 무슨 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는 가고 싶겠죠.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또 사도 통행권. 권자 붙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 무슨 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아파트 앞에 아주 그냥 공원이 잘 조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또, 이 또 자기 이기심들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아파트 주민들만 뭐 하려고? 꽉 막아버린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런 거 뭐라고요? 근린 이용모다? 근린공원 이용권이다 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판례는 뭐라 그러냐? 그 공원을 만든 그 결과 너희들이 그 앞에 반사적으로 앞에 있어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법상 물권이 아니다?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그 제목들을 자꾸 툭툭 한 번씩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순이라 할지라도, 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등기란 말 있죠? 뭐 받지 않았어? 등기 격려받지 않았죠?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 소유권 할 때는 아까 뭐라고 표시했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 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의 건물을 샀는데 을이 들어와서 살고는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갑의 건물인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한 거야? 지금 팔았죠? 예? 뭐 했다고요? 매매했단 말이야. 근데 을이 뭘 하지 않았다는 거야? 등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는 얘기야. 뭐 하고 있다고요?
이걸 법적으로 표현해란 말이에요. 이걸로. 등교 안 했죠? 그럼 뭐한테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야.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럼 이때 이런 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기 안 했죠? 네? 등기하는 건 뭐야? 안일미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뭐라고요? 매수인의 법적 지위란 말을 갖다가 쓸수 있는 거야. 자, 등기 안 했죠? 매수인 있죠? 그럼 현재 뭐 하고 있어? 살고 있다. 그러면 뭐는 없으나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뭐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거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럼 어떤 분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죠? 우리 갑한테 물어봐요. 야,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지?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요? 너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자기들끼리는. 아니,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법에 봤을 때는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생각해봐. 거기다 등기 안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없다고 도대체 뭔 차이있게 자꾸 나누냔 말이야. 뭐 인정이지 뭐가 뭐 어때서?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어떻고 인정 안 해주면 뭐가 어떠냔 말이야.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거기다 법률 법지 썼었지. 위에다가 법률 부생 썼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놨어? 366조 적어놨지. 자, 그럼 보세요. 토지 건물이 있다. 뭐 있다고요? 자, 여기 보지 마세요. 샀어. 뭐 했다고요? 을이 샀어요. 자, 을이 샀는데, 자, 만약에 토지는 을이 등기를 했는데, 에? 건물은 뭐 하자놨다? 지금 이 얘기죠? 아니, 요거 하나만 보면, 건물을 샀는데 등기 안 했다고. 근데 토지 건물 같이 사가 말을 붙인 거야.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을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면 똑같은 경우를 놓고 한번 똑같이 봅시다. 자, 값값 똑같아요. 자,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자, 그런데 을이 뭐 하지 않았다? 등기 하지 않았다. 토지는 뭐 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자, 위에 거. 자, 만약에요. 등기 하지 않았는데, 이 자가 무슨 자다? 응? 무슨 자다? 만약이라서 만약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을은 당연히 무슨 권이 있다? 뭐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 토지를 담보 대출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토지에다가 뭐 설정하는 순간 저당권 무슨 권?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 집어넣는 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맞죠? 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아니 지금 여기 만약에라고 지금 가정해 놨잖아,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만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게 뭐로 넘어가면 그럼 토지만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 누구로? 병. 자,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이렇게 같을 때는 을한테는 법률 법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66조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뭐가 있으므로 법정 상권이 있으니까 을은 건물을 뭐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뭘 하지 않으면 그 판례는 뭐라고 씁니까?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을은 무슨 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이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은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건 소유권 있는 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뭐 설정하게 되면 토지 담보 대출 일으키면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을이죠. 건물 소유자는 갑이라고. 그러면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자, 토지는 누구야? 병. 건물은 누구야? 갑.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을. 그럼 갑한테 뭐가 없는 거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아야 되거든. 다르죠? 그럼 갑한테 뭐가 없는 거야? 법률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갑은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이미 팔고 간 자. 사실상 누가 처분해야 되는 거야? 사실상 처분권 있는 누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을이 철거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뭘 인정 제대로 안 해주면 지금 거기 판례에서 거기 소유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금 없다 있다를 결정해야지 그 다음 코스에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만약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그래 그 너하고 나하고 소유자 너 맞아 맞아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죠. 사신 분이 뭘 하지 않으면 무슨 권 없다. 그러니까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을 뭐 한다는 문제 철거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적인 역할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야. 그러니까 그 판례 사례가 만약에 등기 안 했는데 소유권이 있다 하면은 이거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그럼 나중에 뭐가 인정돼요? 법률 법정상권이 인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앞에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지 그 다음 법지를 얘기할 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할 때는 죄송하지만 수업 중에 뭐 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진도가 못 나가니까. 예?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뭐다? 뭘 해야지? 그래서 이거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뭐 해지만이 이거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넘겨만 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단 말이야. 뭐 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맨 밑에 있는 거 법정 지상권 있다 없다.
없다를 논의하는 중요한 전제가 판례 2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뭐에 가는 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또 여기에 또 초점 맞춰가지고 여기 이거는 설명 드린 거고 키워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응?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네.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챕터 1 물권법 총론의 3번의 물권의 종류 있죠. 응? 거기서 185조 적으시고 물권 법정주의를 설명드린 겁니다. 무슨 주의요?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조문을 자꾸 읽으시고 그 조문이 법률 관습법 연습을 해두시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물권 변동 들어가겠습니다.